바이러스와 세균. 오, 이게 다 뭐야? 어린이 신문에 야생동물 기사를 쓰려고 사진을 좀 찍었어. 오, 처음 보는 박쥐네. 귀엽다. 귀엽지? 근데 보기보다 성깔이 있더라고. 뭐가 귀엽다는 거야? 어우, 징그러워. 누난 동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 뭐야? 감기 걸렸어? 몰라. 아, 마스크라도 쓰지. 너 때문에 교실 전체에 감기 세균이 둥실둥실 떠다니겠어. 세균? 감기는 바이러스란다. 세균? 바이러스? 뭐가 달라요? 그건 토리의 침을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알 수 있지? 어흥. 우와, 침 속에도 세균이 많네. 근데 바이러스는 어딨지? 더 확대해볼까? 여기야, 여기. 내가 바로 바이러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미생물. 얜 포도상규균. 배탈을 일으키는 흔한 세균이야. 뭐, 덩치만 컸지 실속은 없어. 뭐? 쥐는 다른 세포 속에서 기생하는 주제? 뭐? 말 다 했어. 내가 비록 다른 세포 속에 들어가 산다지만 나도 너처럼 자식도 낳고 할 건 다 한다고. 어디서 산다? 와, 신박다. 자, 넌 뭐야? 같이 좀 살자고. 이제 집도 생겼으니 자식을 낳아야지. 땡큐. 바이러스가 다른 세포 속에 들어가서는 똑같은 바이러스를 만들었어요. 바이러스가 뭔지 알겠어요. 정답을 모두 골라줘. 바이러스, 세균보다 훨씬 작은 미생물로 다른 세포 속에 들어가 기생한다.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를 파괴시켜. 야호! 세포 죽네. 게다가 다른 몸에 전염될 때는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야. 맞아, 담벼. 그럼 바이러스에 걸리면 전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우리 몸은 아주 신비로워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항체라는 걸 만든단다. 하지만 강력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항체도 연습이 필요해. 그게 바로 예방주사야. 이것들 봐라. 야, 아이고. 덤빌 놈은 다 덤벼. 쟨 무슨 바이러스지? 무섭게 생겼네. 겁먹지 마. 저번에 싸워본 그 녀석이야. 덩치만 더 커졌을 뿐이라고. 아, 맞다. 괜히 겁먹었잖아. 예? 이처럼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항체로 막아낼 수 있어. 그렇지만 에이즈, 조류 독감, 사스 같은 바이러스는 아직 예방약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아주 위험하단다. 이 바이러스는 좀 특이한데? 큰일이다! 큰일!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이것 좀 들어보세요. 속보입니다. 괴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증상은 고열과 이마에 멍이 생긴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되도록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방이 최우선이니까 여길 잘 보고 반드시 따라하도록. 비누로 손을 자주 씻을 것. 바이러스는 어디든 옮겨 다닐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특별히 조심할 것. 침이나 공기를 통해 옮길 수 있어. 음식은 항상 끓여 먹도록. 바이러스는 열에 아주 약하거든. 마스크와 장갑은 꼭 착용할 것. 그럼 괴 바이러스에도 끄떡없는 안전한 복장으로 갈아입어볼까? 보호복을 입고 마스크도 써야지. 참, 면 마스크는 안 돼. 장갑은 손목까지 가리고. 자, 모두 하나씩 받고 나처럼 갈아입도록. 토리야! 여기 멍이 있어요. 혹시 토리가 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닐까요? 일단 피를 뽑아 검사해봐야겠어. 아이고, 이걸 어째! 첫 번째 사망자가 나타났어! 이건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야!